1 through 5 rather.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말씀 15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Let's recite it together in your language of choice. 편한 언어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on your holy mountain 정직하여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whose tongue utters no slander, 아니하고, who does no wrong to a neighbor, 아니하며, who casts no slur on his brothers, 아니하며, who despises a vile person, but honors those who fear the Lord, 존재하며, who keeps an oath even when it hurts and does not change 아니하며, their mind, who lends money to the poor without interest, who does not accept a bribe against the innocent, whoever does these things, will never be ashamed. Amen. At this time, we invite Pastor Nam up to the pulpit to deliver his word, Lord, who may dwell in your sacred tent. 이 시간 남은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니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5편 말씀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 오리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보면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의 장막 또 그리고 주의 성산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당시에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도 했냐면 문지기로서의 역할들도 감당했습니다. 문지기의 역할은 뭐냐면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모두 다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막는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격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준비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도 그냥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도 자격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엄청나게 큰 축복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정말로 엄청나게 큰 축복입니다. 제가 한 목사님으로부터 어떤 청년의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저 정말 눈물 날 만큼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데 하나님이 제 꿈과 목표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나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왠지 제가 성공을 바라는 기도를 하면 제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답답하고 눈물이 나고 낙심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저의 꿈을 내려놓고 모든 선택과 판단과 의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모두 드려야만 하고 제 꿈을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날 만큼 속상합니다. 이러면서 메일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저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청년의 마음. 자기가 무엇인가를 정말로 이루고 싶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낙심이 될 정도의 마음이 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청년의 고민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한다면 내 꿈은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이 내 꿈을 포기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말라고 하시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나? 이제 이런 마음에 대한 것들이 그 청년의 마음 안에 있는 거죠. 이런 고민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네 이런 고민들 지금도 하고 계신 이런 고민들을 하죠. 충분히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고민이 될 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청년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이 뜨여졌다면 이 고민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이 이 청년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그 앞에서 자기의 꿈이, 자기의 계획이 얼마나 초라한지 또 보잘것없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내 꿈, 내 계획, 내 소원 내려놓는 것은 어쩌면 일도 아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이 띄어지면 그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설교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한 것이었죠.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복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내가 죽은 다음에 가는 곳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림을 우리가 받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변함이 없고 항상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에 대해 알게 되면 그 축복이 무엇인지 정말 알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자유함인지 알게 되면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해 보면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2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같이 편한 언어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아멘.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불평, 불만, 답답하고 억울한 문제들이 문제가 되지 않게 되어집니다. 죽고 싶지 않아집니다.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특권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현재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이요. 이 세상이라는 환경 속에 있기에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 누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충분히 행복하고 평안하고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그때 누릴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누리는 거냐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게 되는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거듭났을 때, 그때 내 안에 성령님이 또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전부터 있었죠. 근데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건 그 시점부터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와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고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뜨여지면 우리의 삶은 내가 변하려고 해서 노력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변화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면 그 가운데 내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 아까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표현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 누구입니까?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누군가?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는 누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시편 15편에서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직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행하게 됩니다. 2절 말씀인데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아멘.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에 진실을 말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뭐를 못한다고요? 거짓말을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정직하게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스타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스타일. 하나님은 정직한 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마귀는 거짓의 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할 때는 거짓말을 하고 삶을 살아왔던 저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정직하게 살면 왠지 세상 속에서 손해를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 때문인 거죠. 이 땅에서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때로는 누군가를 통해 조롱을 당하게 되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코람데오 잘 아시죠? 코람데오. 우리도 코람데오 있잖아요. 코람데오가 무슨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람 앞에서 삶을 살아가면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면 달라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의식하면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거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내가 거짓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지요.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가운데 거짓말을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고 정직하게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두 번째는 함부로 남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아멘.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남을 비판하는 말, 조롱하는 말, 이것이 내 입에서 끝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그 사람을 품게 되어집니다. 그 악한 사람이 너무나 불쌍하게 보여지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눈이 띄고 나면 지옥에 갈 수 없는 사람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생깁니다. 긍휼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비록 나에게 악하게 행했을지라도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미워하는 마음보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때로는 칼로, 창으로, 짐승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위험 속에 있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았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좀 길긴 한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집중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배신, 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때로는 조롱, 채찍,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고 오늘 성경에는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또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궁핍, 환난, 학대를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아까 38절에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표현을 하죠. 세상에서 어떤 핍박과 그것들을 해도 더 좋은 부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부인을 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초대교회의 문헌을 보다 보면 핍박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핍박을 막 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을 막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문헌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핍박하던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핍박을 하는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핍박을 하는데도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핍박을 하는데도 핍박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진짜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아닌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 당시에 핍박하던 사람이 막 핍박을 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는 일들이 있어지게 됩니다. 핍박을 하면서도 핍박을 받으면 예수님을 부인해야 되고 고난을 받으면 원래 예상했던 예상과는 다른 행동들이 그들에게 나오는 거예요.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심지어는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핍박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용서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 있으니까 그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인 거죠.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핍박 가운데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가운데 용서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은 그들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대단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니 그들이 그렇게 변화되어진 것이죠.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크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말들이 조율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눈이 띄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까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과는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단지 주일에 드리는 주일 예배 시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배를 오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양보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내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용서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기도 하고 베풀면서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영향이 미쳐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과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하게 되고 내게 허락된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네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집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집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돈보다 좋은가? 여러분은 예수님이 돈보다 좋으시죠? 아멘? 아멘? 아멘. 네. 예수님이 돈보다, 예수님이 무엇보다, 예수님이 가장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좋은 분이 되어지는 거죠. 돈이 가치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돈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인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히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뿐만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풍성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 되어지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먼저가 되어지면 그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것까지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예수님이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눈 뜨인 자,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오늘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정직하게 행하게 되고, 함부로 남의 말을 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이것들이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이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되어지면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그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만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겁니다. 내 안에 사랑하라 하시면 사랑으로 순종하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에게는 5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영원히 살아가게 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사람은 변하지만 또 세상은 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찬양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소유가 되어지면 세상에 어떤 것도 이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평안함과 자유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로 나머지를 만족시킬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적인 눈이 우리 안에 활짝 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지금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